넘어갑시다. 거북이 한 입만. 요게 이제 뭐냐면요, 조금 작게 나오네요. 보이세요? 상어가 거북이를 물라 그러고 거북이는 이렇게 상어 꼬리를 쫓고 있어요. 얘네 생존 방식이 존나 대단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DNA에 각인돼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거북이가 웬만한 다른 어떤 그런 그저뭐 천적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등딱지도 있고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그래서 장수하고 오래 살잖아요. 그 바다 거북이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상어가 겁나 얘네 그 천적인가 봐. 이빨이 너무 강해하고 등딱지마저도 그냥 뽀개서 먹어버리는데, 요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상어가 쫓아오는데 그대로 턴 돌아가지고 꼬리 물고 가는 거야. 이게 얘네들의 생존 방식인 거야. 안 물어뜯기려고. 예. 실패하면 한입 먹히거든요. 이거는 약과야. 한입 먹힌 애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회피 기동에 실패한 거북이들은 이렇게, 예, 되는 거죠. 그 손흥민이랑 SNS를 끊었던 김민재가 드디어 정신 차리고 이제 그 기자 인터뷰를 하네요. 예. 손흥민 선수와 관련해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흥민이 형한테 따로 연락해서 사과드렸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난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어깨가 존나 올라간 거야. 민재가 어깨가 너무 올라갔어요. 예, 너무 얼큰얼큰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되고 있을 때고, 또 정말, 예, 뭐, 대체 불가능한 그런 수비수로 지금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기가 쉽지 않죠. 저는 김민재도 인간적이고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왕관을 쓴자그 무게를 견디라 그랬나요? 사실 그 무게 견디기 쉽지 않죠. 예. 내가 굳이 왜?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해축길 보니까 너무 가루가 되도록 까이더라고요. 예. 원래는 손흥민도 많이 까이는데 상대적으로 너무, 좀, 뭔가 좀 축구 선수라고 하기에는, 국가대표라 하기에는 너무 뭔가 간장종지 같은 그런 마인드로 이제 임했다. 그래가지고 전 세계 축구 선수, 월클 선수들도 이런 발언 잘안 한다. 이러면서 엄청 까였어요. 예, 정말. 가루가 되도록 까였어요. 마인드 자체가 문제라고. 예, 그 유사 축구 선수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김민재가 좀 인터뷰 스킬이 좋지 않아요. 예, 말을 툭툭 던져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말실수를 좀한 건데, 사람 자체는 나빠 보이지 않는다.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그냥 뭐 국민들이 한번 좀 넘어가 줄수 있는 치기 어린 시절의 어떤 그냥 방황 정도로 여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랬잖아요. 애초에 뭐 축구 선수 왜 됐어요? 그랬더니 공부하기 싫어서 했다고. 공부 못해서 했다고. 예. 비아냥거리고 빈정거리기보다는 응원을 좀 해줍시다. 예. 근데 무작정 빠는 그거는 진짜 싫더라. 내가 어저께도 오슈 하면서 김민재 얘기를 좀 잠깐 이렇게 했었습니다만은, 니 따위가 뭔데, 니 주제를 알고 민재 민재 거려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너가 민재에 대해서 뭘 아냐고 하면서, 뭐 되게 김민재 측근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하는데 존나 역겹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바로 그 새끼를 차단했습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가 뭔데가 맞지 않어. 그러면 나도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뭔데 채팅창 씨발로마 개새끼야. 나가 이 씨발 새끼야. 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위치 스트리머가 염탐하다 논란이요. 일본 여행.
사슴공원 여기 유명한 데잖아. 전두환 손자 전우환 정수리 근황. 아 이게 피는 못 속입니다. 예 피는 못 속여요. 여러분 이게 페미니즘의 현 주소입니다. 병뚜껑을 못 연 여자. 여러분 바로 이게 페미니즘의 현 주소입니다. Rose, do you want me to help you with that? Why, You think I can't do it, Mr. Man? You think I can't do it? 존나 표정 꼴 받는다. (웃음) 표정 개꿀 봤네. 조금 비꼬는 것 같은데, 그죠? 어. 8억 준비한 남자랑 파혼하려는 여시. 진짜 이 결혼이 맞는 건가 싶어. 파혼해야 되려나? 곧 결혼해야 되는 남자가 있어. 나는 4천 정도, 남자는 8억 정도. 지금 가는 집은 전세고 다른 재개발 지역에 집 하나가 있어. 나머지 돈은 다 주식으로 묶여 있어. 그래서 지금 전셋집을 구하고는 현금이 없어. 나이는 비슷한데 월급도 남자가 더 많이 벌어. 내가 서로 용돈 100만원씩 하자고 했었어. 남자는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 내가 기름값까지 100만원 하자고 했어. 남자는 회사에서 기름값이 나오거든. 근데 문제는 내가 차를 1년 전에 사서 아직 차 할부금을 달에 30 정도 내고 있는 상황이야. 결혼하면서 둘 다 직장이랑 집이 멀어져서 차가 없으면 안 되는데 이야기하다가 내 차 할부금을 용돈에서 내라고 해서 일단은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집에 왔어. 생각할수록 황당하네. 이제 여자 입장, 남자 입장. 근데 자기야 나 생각해봤는데 용돈을 우리가 100만원씩 하자 그랬잖아. 근데 기름값이 20 들고 차 할부금 30 내면 나는 무슨 돈이 남아?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는 거지? 용돈 100만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적을 수도 있는 돈이잖아. 30만원 쓰고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면 나도 결혼 전에 할부로 이것저것 하는 게 무슨 차이인가 생각이 들어. 우리 생활을 위한 건데 아껴 쓰고 저축하는 게 좋잖아. 말은 쉽지 자기야. 용돈 둘 다 줄이고 줄인 용돈을 순수하게 친구 만나고 자기를 위해만 쓰는 돈으로 하고 나머지 보험료, 폰비, 기름값 싹 다 생활비로 하자. 내가 할부로 이것저것 했어? 차가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용돈에서 차 할부금 내라는 건 듣도 보도 못한 얘기야. 그런 의미면 생활비에서 모든 할부는 되잖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차가 사치품이냐고. 내가 차 없으면 사냐고. 용돈 100만원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들어. 근데 그것도 별도로 차 할부도 비용을 지불하라는 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용돈을 줄이면 되잖아. 숭수 용돈만을 쓰게. 아 그럼 70으로 내리자. 어? 이것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해 나는. 각자 70은 자기만을 위해 쓰는 돈으로. 자기 친구 만나는 거 자기만 쓰는 돈 그게 70. 그래 각자 경조사비도 포함하자. 경조사는 빼야지. 아껴 쓰면 안 돼요? 아껴 써서 그 정도야. 뭘 더 아끼라는 거야. 여자랑 남자랑 화장품부터 달라요. 기본 쓸 거부터 가요. 친한 친구 결혼하면 2, 30은 내는데 그거 내가 뭘 어떻게 사라고. 예를 들어 미용실 가격부터가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 나도 하려면 그렇게 하는. 뭐가 그래? 우리 이제 한 가족이잖아. 대체적인 걸 보란 말이야. 한 가족인데 말 잘했어. 한 가족이라면서 둘 다 용돈 100만원 하면서 자기는 기름값도 회사에서 나오지. 나는 100만원 다 쓰고 나는 거기 차 할부금 기름값까지 다 내라고? 이거 너무 불공정하잖아 씨발. 아니 그럼 내 할부도 같이 생활비로 해줄 거야? 할부가 뭐가 있는데? 그거랑 다르지? 아니 차 바꾸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잖아. 내 자동차 할부는 생존인 거고 개인 사치품 개인 사치품 사고 할부를 비교하려는 건 아니잖아. 아이 그럼 적어도 그걸 해결하고 깔끔하게 하자 이 말이야. 내 말은 둘 다 용돈 100만원 하자면서 자기는 기름값도 회사에서 나와 나는 100만원 다 쓰고 나는 거기서 차 할부금까지 기름값까지 다 내라고? 이것도 대답해! 아니 나는 기름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차 할부금인 거야. 아니 뭐가 됐건 우리 차 할부금을 용돈에서 내라고 하냐고. 그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씨발. 아 그럼 반대로 나도 이제 할부하는 거 이해해 줄 거야? 뭔 할부! 다 생활비로 커버해 줄 거냐고. 아 그러니까 뭔 할부냐고.
차를 살 수도 있고 다른 걸 할 수도 있지. 아기 생겨서 큰 차로 해야 되는 할부면 당연히 내야지. 차는 필수품이니까. 근데 개인 사치품이면 당연히 본인이 해야지. 이게 구분이 어려운가? 아, 왜 내가 생활비로 이걸 내줘야 되는 게 이해가 안 가네. 그냥 같이 살지 말자. 와이프 회사까지 차 없으면 못 가는데 그게 내가 필요해서 산 차고 생활비로 내지를 못한다는 남자랑 내가 살 수 있을까? 나는 진짜로 안 살 거야 자기랑. 그거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아, 이건 이해하는데 그럼 내 생각은 하나도 안 해? 주제도 모르고 외제차 사고 할부 100만 원 낸다는 것도 아니고 아반떼 그거 할부금까지 이해가 안 간다는데 응 주변 사람한테 물어봐. 그건 내가 할 말이야. 내가 집값도 다 했잖아. 그럼 같이 살 이유 없네. 솔직히. 어? 알았어. 퐁퐁표건. 진짜로 같이 살 이유 없어. 어, 그 이야기까지 듣고 내가 차 없이 결혼해서 다산해서 출퇴근해야 되면서 차 사야 되면은 곧이야. 내 개인이 해결해야 돈이겠네? 내일 잘 생각하고 연락해. 열받아서 폭 충전했다. 돈도 남자의 10분의 1만 가져오는 불고기 고지년이 말질같이 하네. 코트야. 남편 방생 멈추어. 근데 여시에서도 이거 편을 안 들어준다. 저 정도면 남자 쪽에서 많이 해온 거 트루잖아 여시야. 얼마나 욕심이 그렇게 많아 여시는? 충분히 저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여시 너무 이기적이다. 개인 용돈이 100이나 필요해? 여시야, 그냥 헤어져 주라. 각자 월급이 얼마야? 아휴, 오바잖아. 결혼 전에 산 거를 왜 같이 갚아? 방언 고민은 남자야 될 것 같은데. 다들 결혼 안 해봐서 그런가 봐. 결혼하면 당연히 저런 건 공동자금에서 빼야지. 나도 남편보다 많이 가져왔는데 심지어 난 할부도 없었어. 남편 차 할부부터 공용자금으로 갚고 지금 각자 용돈 100만 원씩에 생활 중인데. 근데 우린 100에 자잘한 경조사나 보험비, 주유비 다 포함하기로 했어. 어쩔 수 없이. 간혹 30 이상 들어갈 경조사 비용은 공용자금하고. 남자가 저 정도 경제력 가져오면 조금 맞춰줘야 되기는 할 듯. 신용이라도. 못 맞춰줄 정도면 파혼하는 게 맞지. 당당하게 눈치 안 보고 사는 대신에 비슷하게 가져온 남자랑 결혼해야지 뭐. 왜 결혼 전에 본인이 산 걸 남친이 같이 갚아주길 바람? 코트야. 코트야. 불고기 고지 표본 시부알 뭐해? 말이 안 되는 게 저 정도 싸움은 전화로 이미 했음. 아니 주작임. 짤 미쳤다. 이거 안 좋은 부정적인 의게 다 들어가 있는 한자인데 왜 왼쪽에 다 여가 있는 거야? 와 미쳤네 이거. 어. 근데 너무 여혐적이긴 하다. 어. 하, 씨발. 결혼하지 마. 결혼하지 마. 자, 다음 갈게요. 어? 둘이 사귄다고? 리얼? 찐이야? 아 공식 입장 나왔네. 선후배 사이에 좋은 감정을 가지고 코트야. 조심스럽게. 더글로리 시즌이 예고인데 믿냐 이걸. 두 사람은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호감을 갖고 조심스럽게 알아보고 있다. 아 진짜 오피셜이네. 야 연애부 기사 1위네. 한 달 전에 성지 글이 올라왔다. 임지연 이도연 사귄다는데 이도연은 알겠는데 임지연이가 누구지? 오 미리 퍼졌구만. 코트야. 찐님 회식하다 친해졌대. 아 진짜?
살짝 아쉽다. 몇십 년간 배우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 막 주목받고 뜨기 시작했는데 몇십 년은 아니지 미친 새끼야. 10년 정도 됐겠지. 임지연님 미치긴 했더라. 몸매가 개쩔어갖고 임지연님이 더글로리에서 입었던 원피스라든지 이런 것들 싹 다 솔드아웃 됐대. 가격도 명품이 아니야. 7만 얼마짜리, 5만 얼마짜리, 8만 얼마짜리 이런 것들이래. 입었던 옷들을 싹 다 솔드아웃 됐대. 태가 좋으니까. 근데 뭐 디스패치에 찍은 거 그런 거 없냐? 여기 나오네. 역시 디스패치로구만.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디스패치에서 단독으로 내보냈네. 선남 선녀다 정말. 미친놈인가? 11년 전 오늘 오원춘? 우와! 우와! 지린다! 배우분 중에 그분 닮았는데? 그 범죄도시2에서 그 손석구 연락받고 왔던 그 중국인 두 명 중에 한 명 있잖아. 그분 닮았네, 약간. 코트야. 근데 원본도 못생긴 건 아님 자세히 보면. 살짝 나 닮았어? 카푸어 단톡방도 있어? 260-5258i 1000만원 전액 할부 금리 16% 자동차세 3분기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이력 있음. 휴대폰 기기값 24만원 나이스 채권단 넘어가 있음. 신용 3개월 연체 이력으로 9등급 후 현재 6등급. 초기에 친구 보증 500 썼다가 죽어서 떠안는 거 처리하고 현재 차 할부로 100만원 3개월 나왔습니다. 미쳤다. 나이 26.
1년에 차 7대, 바이크 3대 기변하고 빚 5천 개인회생 진행 중. 신용등급 10등급. 돈 없어서 차 팔고 그린카 뿅카 탑니다. 과학이네. 문신은 과학이야. 아, 이 정도면 약간 종족 같은 느낌인데? 그치? 어. 새겨져 있는 거지, DNA 속에. 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리를 낸대요. 근데 그걸 듣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아, 진짜?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채식 비건들 어떡하냐? 어. 야, 그거 떨어졌어? 흔들바위? 이 씨발 새끼들, 아, 이거 왜 이걸, 미친 새끼들이네, 이거? 설악산이 흔들바위, 나 이거 초등학교 때 흔들었었는데, 그 가서 사진 찍은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 개 상렬의 새끼들, 와, 씨. 이거 중요 지방 문화재 37호 흔들바위, 밀어갖고 떨어뜨렸대. 부천에 거주하는 설악산 관광 가이드 김모 씨의 설명을 듣다가, 김모 씨는 상관없어. 예. 김모 씨는 상관없는데, 밀어서 떨어뜨린 미국인 관광객 제럴드 등 일행 11명에 대해서 문화재 훼손 혐의와 국보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대. 와. 만우절 뉴스라고? 아. 아, 씨발, 낚였네. 아, 씨. 낚였네. 어. 족같다. 아니, 나 진짜 만우절 사라졌으면 좋겠다. 속으면 기분 개더럽네. 과몰입했던 내 자신 되게 하찮게 느껴지네. 어, 만우절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족같은. 만우절이 왜 있는 거야? 몰랐어, 나는. 원빈 최근 근황이래요. 근데 차은우가 워낙 폼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노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원빈이 약간 좀 지는 애 같은 느낌이긴 하다. 아직 남자들은 좀 원빈을 좋아하긴 하겠지만 요즘 대세, 이제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대세형 외모에는 차은우가 난 뛰어넘었다고 봐 이제. 원빈도 물론 잘생기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차은우가 육각형에 가까운 외모 아닐까? 키, 그지? 피부, 나이, 뭐 어깨, 피지컬, 모든 능력 자체가 말도 안 되잖아. 거기다가 머리도 좋다며, 영어도 잘하고. 원빈 패야. 원빈 패. 앞으로의 포텐만 봐도 차은우가 훨씬 더 기대가 많이 되지. 지금 차은우 같은 경우는 원빈은 지금 뭐 이렇게 뭐 우리나라에서 저 사실 원빈을 아는 사람도 별로 없을걸? 동아시아계에서 이제 뭐 일본이라든지 뭐 중국에서 조금 인기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만이라든지 차은우는 약간 좀 이제 월드형 스타가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앰버서더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저기 또 그렇잖아. 앞으로의 포텐이 훨씬 더 있고 원빈 같은 경우 지금 계속 뭐 작품 활동을 전혀 안 하고 있고 계속 고르기만 하면서 시간을 10년 이상 까먹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계속 CF만 찍고 있으니까 그제? 예. 시대가 다르잖아. 아, 그러니까 나도 마음은 원빈이야. 나도 마음적으로는 원빈이 더 알파메일에 가깝고 최고의 미남형, 우리나라에서 대표 미남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 근데 지금 세계의 흐름을 봐봐. BTS 지금 난리 났잖아. 근데 이 세계형의 어떤 그런 미남형이 이제 조금 바뀌고 있다, 이 말이지, 내 말은.
그래서인지 난 차은우가 조금 더 포텐이 더 높고 더 높게 생각을 한다 이런 거지. 코트야. 차은우 커리어가 없다고 시봉세야 가수야? 배우야? 뭐야? 양반들이 진짜. 차은우 지금 연기력 계속 키우고 있고 뭐 엔터테이너로서도 그리고 미디어에 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도 훨씬 더 좀 더 자기 이제 연예인으로서 스타로서 좀 더 면모가 더 있지. 원빈은 아무래도 조금 그 신비주의 같은 느낌이었다면은 내 말은 뭔 말인지 알지? 라이프 승이요. 그리고 남자들이 인정해주는 미남은 사실 크게 의미 없어. 우리야 뭐 남자답게 생긴 주진모, 장동건, 뭐 고비드, 뭐 고순이 뭐니 하지만 여자들도 좋아라 하지, 멋있죠 하는데 사실상 차은우 선에서 싹 다 정리돼. 강동원 빼고는. 애초에 이쁜 얼굴이 이상형에게 기준을 바뀌게 만든 게 원빈부터지. 그치. 결론은 차은우야. 뭔 말인지 알지? 아, 이 양반들 차은우 인정 안 하는 거 좀 역겹네. 트위터에서 2만 RT 타고 있는 차은우 사진이야. 스틸컷. 이래도? 드라마 찍을 때. 차은우를 낮게 보지 마, 여러분들. 차은우는 지금 날아다닐 준비가 된 그런 스타야. 27이야. 30도 안 됐어 아직. 이게 만찢남 그 자체 아니야? 와. 아 잠깐만, 유승호 얘기 왜 자꾸 하는겨? 지금 AI가 그린 그런 약간 그 인물들 있잖아. 그거에 가장 가깝다니까. 차은우는 성형외과에서도 이거 흉내 못 내는 그거야. 유승호 씨 얘기 나오는 건 옛날에 그 베스킨라빈스 광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모르겠다. 이렇게 그 남자들이 유승호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차은우랑 유승호 놓고 본다면은 나는 잘 모르겠. 물론 개인 취향이긴 하겠지만 대다수의 어떤 의견은 조금 다를 거란 얘기지. 자, 볼게요. 송강. 원빈, 레오, 차은우, 강동원, 송강, 유승우와 엮이셨습니다. 세상에 잘생긴 사람은 많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미남자는 이리도 희귀한 존재였습니다. 아홉 번째 미남자 후보를 고민하다가 더 이상 누구 하나를 가려내기가 어려워져서 많은 고민 끝에 지금까지의 8명으로 미남자 월드컵을 치르고 챕터 1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쪽을 고르신 후에 4강부터는 각 다음부터 취향들이 많이 갈려요. 코트야. 3번은 시즌에 쪽을 고르신 후에 4강부터 결론은 누구야? 결론은 이 댓글이었죠. 결론은 주세요. 대진포가 마음에 안 들면 서광준도 많이 나오고 B도 많이 나오고. 인기 댓글 순으로 볼게. 생각보다 차은우가 별로 없네. 차은우가 생각보다 없네. 여자들이 남긴 댓글이잖아요 다.
이게 다 여자들이구나. 예. 비가 제일 많이 나왔네. 예, 비가 김태형이니까. 난 차은우 선에서 저 30대까지 다 정리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은우가 커리어가 없는 게 그다니까 기욱 기욱 송강보다 커리어 딸림.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차은우가 왜 이렇게 좀 약간 이게 됐냐면 너무 왁구 관련으로만 너무 많이 소비가 돼서 그래. 뭔가 작품 같은 거 딱 해서 좀 진중하게 딱 나와줘야 와 전만은 생긴 것도 사기인데 뭔가 본업에 있어서 되게 진지하구나 하면서 뭔가 좀 내적 친밀감도 생기는 거지. 작품 활동을 잘해야겠다. 코트야. 5시 방향 언데드는 뭐죠? 아홉 번째 후보가 여기 있었네요. 저는 히든 곧이야. 후보입니다만 5시 어노이 오렌지 봄 미쳤다.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왠 줄 알아요? 저는 외모를 아득히 뛰어넘는 매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40대 미시픽 윤태훈. 네. 아니 저는 절대로 뭐 외모 가지고 뭐 꿀려하지 않아요. 전 제가 김민호보다 못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김민호 아니면 김민호? 김민호. 아 김민호. 아 전 제가 전 독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리나가 입어서 난리 났다는 원피스구나. 코트야. 공금 보적이겠지. 황영훈 확폭도 인정하지만 본인도 맞았다. 진짜 씨발 새끼네. 이 새끼는 진짜 내려갈 생각이 없구만. 와 근데 진짜 끈기 인정한다. 좆된다. 아니 뻔뻔함이 진짜 아니 그 앞으로 제가 이제 노래를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약할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했었는데 뭐 실화탐사대니 뭐니 이런 데서 지금 황영웅 다룬 프로그램만 두 개에다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나도 맞았어요 하는 거잖아 지금. 아 씨발 이 새끼 진짜 대단한 새끼네. 나도 맞았어요. 진짜 활동 존나 하고 싶나 보다. 아니 이쯤 되면 그냥 활동하게 두는 거 어때? 진짜 존나 간절한 거 같은데? 아니 진짜로 미친 거 같아. 이게 지금 너무 첨예하게 갈려. 대한민국의 대다수는 지금 캔슬 컬처로 황영웅 자체를 이렇게 속가내려고 하고 있는데 와 웬만해선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구나. 끈기 인정한다. 닭강정에서 새우 냄새 나서 못 먹겠어요. 새우강정 닭강 야 이 씨발년아 새우강정을 왜 시켜. 미친 거 아니야 이거. 그 새끼도 있더만 배달 그 빌런 중에 그 원스타 빌런 개새끼 이거 개사이코 새끼 아님? 원스타 항상 맛있어요. 원스타님 원스타 노래 재밌어요? 한두 번 했으면 그만해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합니까? 내가 답글 안 달고 무시하면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이 문제 있으세요? 어느 집인지 숨기려고 리뷰 쓸 수 있는 마지막 날 메뉴 비공개 해가면서 장난질하느라 고생하셨네요.
모든 사장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털끝까지 곤두세워가면서 보답하고자 노력합니다. 요즘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얼마나 힘든데 자꾸 리뷰 테러 갑질합니까? 오늘은 내가 이 리뷰 무시하고 답글 안 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장님들이 실수하신 것도 없는데 머리를 숙이고 있는 모습에 쓴소리하는 사람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장사에 영향이 있을지라도 이렇게 답글을 답니다. 모든 배달 매장에 기본 배달 팁이 있음에도 추가 배달 팁을 받으며 가는 동네 구석탱이에 있는 곳 배달 팁 영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자존심이 없습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하고 있는 행동 범죄예요. 영업방해, 허위리뷰 평점, 뭐든 적당한 선에서 끝내세요. 근데 저런 트롤 새끼들은 배달 뭐 시켜먹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개새끼 싸가지 존나 없네. 벽돌 말이 없네. 이제 그 거의 20년, 19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넥슨의 카트라이더가 드디어 서버 종료를 막을 올렸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 모습입니다. 서버 접속이 종료되었습니다. 아직도 확인 못 누르고 있으면 개추. 오랜 역사가 있었던 게임이었죠. 이 카트 사려고 루지 노가다한 카붕이들 개추. 크, 옛날 솔리드 알포. 이 당시는 진짜 루지 쥐콩만큼 정말 예, 아주 조그맣게 줘갖고 그거 일일이 모아가지고 이거 하나 사는 게 엄청 큰 소비였는데.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결제했던 사람들 미리 환불 신청해놨으면 저 기간에 현질을 현금한 그 현질 한 것만큼 돌려받는다고 하네. 105만 원 정도. 오, 200 넘는 사람도 있고 몇만 원도 있고. 아 그래. 그쵸. 이제 사실 뭐 레이싱 게임 누가 합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 시대를 풍미하는 대세 게임 장르들이 있었죠. 예. 카트라이더. 띠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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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아가 진짜 대단하네. 크아는 사실 카트라이더에 비해서 그냥 크아 같은 경우 냅두는 거야. 할 사람 하쇼 하고 냅두는 거야. 플래시 게임보다도 덜한 그런 느낌인데 냅두는 거야 그냥. 뭐 크아가 대단한 수요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버튜버 은퇴 방송. 뭔 근튜버요. 은퇴 기념 얼굴 공개. 얼굴도 참 공개하는 것도 쫌생이 같노. 예. 이 얼굴 공개하는 것도 너무 저 얄팍하게 하네. 코트야. 눈이 코망인데. 관뚜껑 닫아버리는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 먹읍시다. 마그로나라도 주세요. 네, 파볼게요. 네, 마그로나라도. 자, 오늘 방송이 또 이렇게 또 시간이 슬슬 녹고 있습니다. 어우, 4시 반이나 됐네. 자, 요거 먹고 나서 컨텐츠 경매 한번 갈길게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목표로 두고 있는 별풍선 액수는 바로 10,000개입니다. 예. 10,000개만 받아도 방송 7시간 동안 오디오 꽉 채워서 하는 방송, 바로 노래하는 코트 방송입니다. 네. 먹기 전에 쌈배 한 대 싹 피고 먹겠습니다. 아, 우슈는 재밌긴 한데 너무 이득이 없어. 우슈 하면은 뭔가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 청각, 뭐 시청각 그런 자료 보는 듯한 느낌이라서 나 혼자 원맨쇼인데 여기에 풍선 쏴줄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예, 풍막 컨텐츠긴 하다. 시청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먹방 하면서 이제 또 풍도 좀 받아야 돼요. 남이 써준 글이지만 이런 인터넷 커뮤에 떠다니는 똥들 보면서 이런 것들을 잘 아주 여러분들한테 정보력을 좀 이렇게 전달해주고 이 견인해주는 게 이게 말빨이 이게 쉽지가 않아요. 대갈통에 든 것도 좀 있어야 되고 잡지식도 좀 있어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지. 이거 뭐 다 할 수 있는 컨텐츠지만 쉽진 않죠. 예. 컵라면 뭘로 준비할까요? 컵라면 안 먹어요. 드실걸요? 아, 진짜 안 먹어요. 아, 면 질려버렸어. 바로 드실 텐데. 내 머릿속에 연상도 시키지 마. 토할 것 같아. 면 안 먹어. 벚꽃 라이딩은 이제 내일 이제 새벽에 갑니다. 내일 새벽에 5시에 출발하려고요. 예. 내일 게스트 방송 있습니다. 게스트 이제 오면은 같이 좀 만반의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할 거예요. 딱 월요일까지라고 하네요. 벚꽃 볼 수 있는 마지막 그 기회가. 그러니까 비 오면은 벚꽃이 다 떨어지나 봐요. 빗물 쳐맞고. 근데 걔네들 되게 그냥 약체네. 아니, 비 맞고 떨어질 거면 왜 펴? 바람만 불어도 쳐 떨어진다고? 아, 진짜요? 네, 자. 성지합 창단을 그 토크온에서 진행하라고 하는 그런 그 미치광이들이 좀 있었어요. 예, 바로 제압했습니다. 우리 애저 풍욕심 버렸어? 요새 왜 이렇게 소박해진 거야? 일단 시청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개만 더 받으면 6,000개네요. 예. 어제도 30,000개 받았고 오늘도 이렇게 10,000개 이상 또 받아야 제가 또 이제 4월달에 진짜 방송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네, 시청료 좀 납부해 주세요.